자 이제 1분 안쪽의 시간으로 들어올 채비. 자 이제 또 마무리 거거든요. 마무리 네. 잘해야 돼요. 탑으로 나옵니다. 심성영 왼쪽 김민정에게 정밀하게 다가옵니다. 샤클락 쫓깁니다. 석정을 선택한 심성영. 토마스 길게 베이스볼 패스 강계리. 자 일단 볼 살렸어요. 패스로 연결하는 강계리 박하나에게 스크린 걸어줍니다. 고아라 점프슛 해결합니다. 삼성이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네요. 자 어찌됐든 잠깐의 KB 스타즈의 분위기였던 것을 네. 자 다시 한번 삼성 대명 쪽으로 가져오는 네. 수치였습니다. 임근배 감독의 약간의 웃음진 표정이 나왔어요. 뭐 잘했어 잘했어 뭐 윤주아도 잘했고 다 잘했어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전 타임이 요청됩니다. 민정이 나와 몸이 들어와 이따가 공격을 하나 하고 파울이 두 개 남았으니까 매트로 돌아가라고 알았지? 그래서 파울 몇 개야? 두 개? 너 자르고 아들 몇 개야? 너는 재료 이수야 터프하게 파울 자르라고 알았지? 다음이 파울 몇 개야? 오케이 너 니네 뒤쪽에 탈파야가 발 두 개 있으니까 하나씩 자르면 괜찮다고 알았지? 박스 안을 해 박스 안을 하고 만약에 안 되잖아 박스 아니야 박스 안을 해 성현아 드리블 끌고 가 알았지? 만약에 네가 하다가 네가 하면 네가 끌고 가도 괜찮아 네가 집어넣어도 괜찮아 만약에 얘가 막 갔는데 패스주가 안 됐어. 그럼 네가 바꿔서 하라고. 야, 정확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는데 억지로 더블 팀을 주지 말라고. 빨리 나서 스윙 돌려서 여기 스윙 돌려서 여기서 때리라고 알았지? 안 되면은 여기 다운됐잖아 지금. 다운돼서 올라오니까 빨리 죽어서 다시 찔러주든지 그때 올라오라고 알았지? 그때 찢어주고 알았지? 렛츠고! 현재까지는 두 팀은 흐름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예,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쿼터의 분위기는 KB 스타즈였다면 2쿼터는 굉장히 반대가 돼버렸죠. 네. 자, 안덕수 감독은 뭐 손수건은 좀 예, 작고요. 지금 뭐 수건을 항상 준비를 하고 다니는데 여전히 땀이 많이 나고 있어요. 36대 29입니다. 점수 7점 차. KB 스타즈 공격. 아, 삼성 3명이 좀 많이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주는데요. 길게 판타스를 찾았습니다. 프론코트 넘어온 심성영. 자, 삼성의 수비 위치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앞쪽에서 부담 주고 있습니다. 박지수. 오른쪽. 숨어서 갑니다. 베이스라인. 쐈어야죠. 다시 찬스가 만들어졌는데요. 날아갑니다. 자 이제 10초 안쪽의 시간 원샷 플레이 갈 수 있을까요? 7점 차 고아라 박하나 시간 보면서 던집니다. 언더슛 너무 강했어요. 티빈 성공입니다. 더마스의 티빈 이렇게 전반전이 정리가 됐습니다. 5점 차까지 따라왔네요. 자 일단 이제 삼성생명의 힘인데요. 일단